네. 자, 첫 번째 시간은 그 백내장 문제. 네. 우리나라에 백내장 환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 백내장을 빙자한 수술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실손보험회사들이 뿔났다. 많이 뿔났더라고요. 많이 뿔났던데. 네. 네. 그 얘기예요. 예.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조사협의회라고 이런 분기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점검하는 회의인데. 네. 백내장 수술의 과잉 진료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도 냈고 앞으로 문제 있는 병원들 형사 고발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병원들이 많이 잘못한 걸로. 네, 굉장히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금융위의 시각이고. 예. 최근에 현대해상이라는 보험회사가 5개 안과 병원들을 조사해 달라고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아, 우리 이제 전속 고발권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네, 제발 전속 고발권 한번 써주세요. 고발을 좀 해달라. 고발 좀 해달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취재를 좀 해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네. 일단 백내장 수술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지금 그 복지부에서 하는 주요 수술 건 중에 백내장 수술이 지금 단연 1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4, 50대 수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백내장이라는 게 이게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이렇게 뿌옇게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원래는 맑아야 되는데. 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야 이게 의학적 지식을 오늘 동원해서 저도 급하게 공부. 이게 이제 눈이에요. 눈이 있으면 이제 뭐 홍채도 있고 동공도 있고 가운데 있는 동그랗게 투명하게 타원형처럼 생긴 게 이제 수정체입니다. 네. 수정체가 맑아야 이제 잘 보이는 건데 가운데 이제 계란 세워놓은 것 같은 그렇죠. 저게 수정체라는 네. 거죠. 근데 거기에 예. 이제 뿌옇게 되면 전체적으로 흐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내장이 뿌옇게 되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서 수정체를 드러내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 대부분 백내장이라는 게 노인 이제 노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보통은 노인분들이 많이 수술하는 건데 지금 4, 50대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50대는 4년 전보다 89%, 40대는 50% 수술 건수가 이렇게 증가해서 증가율이 네 백내장 관련해서 실손보험 그 10개사들이 보험액 지급액을 보니까 2018년에는 한 2,500억 원 정도였거든요. 백내장 때문에 보험금 나간 게. 보험 나간 게. 근데 예. 1년 이후인 2019년에는 4,000억 원. 예. 지난해에는 6,000억 원. 그러니까 매년 50% 이상씩 계속 늘고 있으니까 보험회사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이게 일단 백내장 수술하고 그 렌즈 삽입술하고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걸 좀 노린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안과 의사님들이. 예,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체가 네. 뿌예요. 그럼 이 수정체는 못 쓰겠구나. 예. 해서 눈을 이렇게 딱 드러내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긁어내는 거예요. 네. 다 빨아들여서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그런 수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렌즈 삽입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수정체라는 게 어차피 우리 눈에서도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병원들에서도 렌즈라고 불러요 이거 수정체를 예. 그래서 다초점 렌즈로 넣으시겠습니까? 단초점 렌즈로 넣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아, 렌즈를 그냥 끼우는 거구나. 아, 내 수정체를 드러내고 네. 새로운 렌즈를 끼우는 건가 보다라고 네. 환자가 생각한다는 거죠. 환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 실제로 렌즈 삽입술은 어떤 거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 수정체는 그대로 두고 예. 제일 밑에 수정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 위에 콘택트 렌즈를 그냥 눈 안에 넣는 수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수정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렌즈를 그냥 끼는 거고 이건 콘택트 렌즈를 눈에다 끼느냐 네. 눈 안에다 넣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거는 백내장 수술하고 상관없는데 이제 눈이 침침하고 나도 좀 잘 안 보인다 안과에 가시면 네. 막 한 4, 50대 됐다 그러면 검사를 해본 다음에 아니 뭐 백내장 끼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수술하시죠. 이게 수술하시죠. 그럼 눈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데도 한쪽 눈에 한 200만 원 든단 말이에요. 렌즈 삽입술은 백내장 없는 경우에도 합니까? 그럼요. 백내장 내가 렌즈 끼기 거다? 귀찮, 안경 쓰기 귀찮고 렌즈 끼기 귀찮으니까 그냥 눈에다 넣어주세요. 안경 안 쓰고 살아도 되니까. 이거는 뭐 백내장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그거 하러 갔는데 나이가 예? 좀 있으신 4, 50대다. 그러면 검사를 하고 나이 드시면 다 백내장 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면 백내장 수술하면 보험 실손보험 있으시죠? 네. 그럼 돈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그냥 200만 원 양쪽하면 400만 원인데 그거 하느니 수술해서 백내장 수술하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긁어내는 거라서 예. 한 번 부작용이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렌즈야 그냥 낀 걸 다시 빼면 되는데 네. 이거는 있던 수정체를 이걸 백내장이 아니고 생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으로 돼 있는 멀쩡한 수정체를 긁어내는 거다. 생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렌즈를 잘 보이는 렌즈를 집어넣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다음 한번 사진 보시면 왜 이게 자꾸 사람들 헷갈려. 백내장 수술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렌즈를 위에 끼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인공수정체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렌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렌즈처럼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수정체가 되게 얇고 타원형으로 조그맣게 생긴 거니까 이 렌즈를 끼우는 건데 그 백내장 수술하면 저걸 끼워준다는 저걸 거죠? 저걸 끼워주는 내 걸 빼고 저걸 끼는 게 백내장인데 예. 백내장인데 예. 렌즈 삽입술은 수정체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얇은 렌즈를 위에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수술이 다른 건데 네. 어쨌든 이것도 다초점 렌즈 단초점 왜 우리 노안 오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먼 곳도 안 보이고 가까운 곳도 안 보인다. 예, 예, 그래서 다초점 예. 안경 하잖아요. 네. 그거 하듯이 저것도 다초점 렌즈가 있거든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끼우는 렌즈로 끼우는 인공수정체가 예. 단초점 렌즈가 있고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 예. 단초점은 그냥 먼 것만 잘 보이는 거. 예를 들면 다초점은 먼 것도 잘 보이고 가까운 글씨도 잘 보이게 하는 건데 예, 예. 문제가 그럼 당연히 내가 노안도 오고 했으면 저거 선택하면 다초점 렌즈를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예. 근데 단초점 렌즈까지는 급여, 건강보험이 급여 대상인데 네. 다초점 렌즈부터 비급여 대상이에요. 예. 이거는 굳이 꼭 선택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다초점까지는 우리는 사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 건강보험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초점 렌즈로 하면 다 건강보험이 되니까 내가 내는 돈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다초점 렌즈로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내가 실손보험이 있으면 내가 내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한쪽 눈당 480만 원? 두 개 하면 한 900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양과에서 그렇게 이걸 그냥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아니 그게 원래 비싸서 그런 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초점 렌즈가 좋은 거니까 원래 뭐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보험회사들하고 금융위원회 주장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강남 땡땡병원 안과의 진료 그 항목이에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급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 9월에 급여 대상으로 됐어요. 근데 네, 네. 그 전에 표를 보시면 검사하는데 원래 390만 원을 내야 됐다. 그리고 다초점 렌즈로 하더라도 가격이 한 91만 원 정도다. 이게 명세서에 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검사비를 정부에서 이제 이거는 건강보험으로 하니까 급여로 한다. 너희 많이 받지 마. 네. 19만 원만 받아. 이렇게 다 바꿨고 소비자한테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좀 더 줄게. 네. 예. 한 달 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초점 렌즈의 가격이 91만 원이었는데 480만 원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480만 원으로 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이거는 너무 이게 병원이 이 돈을 마치기 위해서 다초점 렌즈 가격을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 저렇게 늘렸다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 네. 근데 안과 의사 협회에서도 최근에 성명을 냈던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아닙니다. 이게 의료 행위 정당한 의료 행위입니다. 보통에 이런 성명서가 나오는데 안과 의사 협회에서도 일부 백내장 수술 권하는 안과들을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아, 안과 의사회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국에 예. 100여 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의사들이 네. 백내장 수술을 아직 할 때가 안 된 환자들의 뭐 비교적 멀쩡한 수정체를 네. 그냥 백내장 수술 합시다라고 해서 그걸 교체하고 네. 인공 수정체로 집어넣는 이 행위가 네.
과잉 진료 내지는 네. 잘못된 진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사 안과 의사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나 보험회사들도 이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니까 전체적인 보험료 가격이 실손보험 인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험회사에서 권하면은 아 내가 눈이 나쁜가 보다. 그러니까 안과에서 권하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네. 이 검사를 처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내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3단계, 4단계쯤 돼야 심각하니까 수술하는 건데 네. 1, 2단계는 그냥 약만 먹어도 되는 수준인데 1, 2단계인 40, 50대도 수술을 네. 권한다는 거예요. 병원이 돈을 벌려고.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내가 가서 백내장 수술을 권했어요. 네. 안과에 갔는데. 예. 그러면 검사한 그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아 실제 이게 백내장 수술할 정도가 되는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면 좀 이렇게 장난치는 병원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걸 줬다가 나중에 수술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의사 협회에서 그 하는 권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교과서에는 이 정도는 돼야 수술하라는 그렇죠. 게 있나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만약에 잘 안 주는 데다 그러면 약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안과로 한번 가보셔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이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이제 의사들은 여러 명 만나보라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상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의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 각자의 판단, 네. 이건 존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죠. 의사인데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시장 가격이라는 게 대충 있긴 합니다만, 뭐 치과 다녀도 어디는 뭐 다 다르잖아요. 이게 비급여는. 네, 네.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면 아, 좀 과잉하신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할 수는 있으나 네. 이걸 잘못한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아, 이렇게 딱 한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금융이나 이게 보험회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물론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딱 단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긴 그런데 4,50대가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과잉인 것 같다. 과잉으로 의심될 수 있는 야.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거고. 그래서 공정위에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공정위도 사실 이거를 부당한 권유로 인해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그러니까 의견은 많아요. 이거는 공정거래가 출동할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당한 권유로 이게 문제가 되려면 네? 내가 소비자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는 보험회사가 돈을 낸 거지 내가 돈이 더 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돈이 돌아서 보험료를 지급을 많이 하고 그게 일반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좀 너무 간접적이어서 예예. 실제로 이게 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견은 꽤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그 안과에 갔는데 네. 이제 딱 보니까 백내장이 좀 시작되셨네요. 네. 그냥 수술하시고 렌즈 좋은 걸 갈아 끼시면 노안도 네. 사라집니다. 네. 실손보험 있으시면 돈 안 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네. 저한테 손해가 생기는 혹은 그런 건 뭡니까? 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냥 예. 뭐 모든 사례는 아니겠으나 예를 들면 이거를 했을 때 잘못하면 굉장히 어지럼증이 나거나 네. 뭐 이게 수술을 한 이후에 오히려 이게 잘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렌즈 삽입술은 렌즈를 그냥 빼면 되는데 네. 이거는 내 수정체를 다 긁어낸 거니까 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노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렌즈 삽입술이라고 해서 내 수정체를 살린 상태에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걸 권하지 왜 백내장을 권했을까요? 백내장 수술이 더 마진이 많이 남나요? 백내장 수술은 500만 한쪽 눈에 500만 원씩 받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아 내가 렌즈 수술하면 받는 돈이 200만 원인데. 아 예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보통은 이런 경우에도 네. 사실 실손보험에 대해서 우리 고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야 뭐 왜요? 뭐 이제 이런 느낌이고 네. 보험회사와 이제 금융당국은 와 이런 나쁜 의사 선생님들이 있나 네. 다들 이러잖아요. 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아, 그럼요. 어. 그래서 그냥 어떡하나 이제 고민만 하는데 네. 이번에는 뭔가 조치가 좀 다른가 봐요. 네. 예, 이번에는 굉장히 좀 강경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게 사실은 모든 병원이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일부 병원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예, 해서 예. 아예 그냥 보험 모집인이 병원에 상주하고 있어가지고 실손 보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안과에 찾아온 손님한테 네. 실손 보험 가입 없으면 일단 하시고 네. 수술은 가입 후에 다음에 하셔라. 아, 그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가입해도 왜냐하면 지금은 3세대 이후에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은 지금 어차피 백내장 수술 보험, 실손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1, 2세대 옛날에 가입했던 아~ 분들만 이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실손보험 중에서도 옛날에 가입한 분들만 이게 네, 네, 그 백내장 네, 수술이 네. 허용이 된다. 근데 뭐 그래도 어차피 한 80%가 1, 2세대니까. 1, 2, 이건 언제 가입한 게 데드라인입니까? 2016년 이전에. 2016년 이전에? 네. 2016년까지? 네. 2016년에 그게 좀 바뀌었거든요. 내가 언제 가입했더라. 그래서 아니 물론 이게 백내장 진짜 심각하신 분들 당연히 수술을 받고 예.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아,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는 지금 의심들이 나오고 있고 예. 뭐 이게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사실 보험사의 문제긴 하지만 이 백내장 수술이 그냥 렌즈 삽입술하고 비슷한 거라고 오해하시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뭔가 노안이라든가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할 거면 렌즈 삽입술이 적정하다. 네. 네. 아니 이거 백내장은 알겠습니다. 초기에는 네. 약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의료 전문적인 모르겠습니다. 지식은 뭐, 없습니다만 그냥 이런저런 취재한 결과이긴 한데 네.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 반론이 있으신 안과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 반론의 기회도 드리면서 또 저희도 한 시간 때울 수 있으니까 좋죠? 네. 반론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참 이거 하나만 이렇게 써요? 다양한 질병이 그렇죠.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손보험 뭐 너무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부담을 줄여주니까 네. 필요하긴 한데 참 뭐 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참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라면 가격 오른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죠. 네. 오늘 뭐 농심이 라면 가격 올린다고 해서 뭐 뜨겁던데 네. 표 한번 보시면 어차피 오뚜기가 이제 먼저 라면 가격 인상한다고 한번 발표했었잖아요. 12%. 오늘 이제 농심이 2주 후인 다음 달 16일부터 신라면은 7.6%, 안성탕면은 6.1%, 그 사발면 육개장은 4.4%. 올린다. 네, 그래서 지금 신라면이 대형마트에서 한 봉지 한 670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730원대 정도 좀 더 오른다. 그런데 빨리 라면 미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오르는 거 많잖아요, 그죠? 네, 네, 오르는 거 많죠. 오르는 거 많은데 이 라면에 대해서는 유독 예민하고 서민들의 음식이래가지고 정부도 엄청 예민해. 이게 물가 통계에도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물가 통계에 들어가는 게 한둘이 아닌데 유독 라면은 특히 예민하죠. 심지어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회사가 비싼 라면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신라면 블랙. 신라면 블랙. 아니 기존 라면 값을 올리는 거에 대한 이슈라면 뭐 네. 고민해 보겠으나 네. 그걸 한 게 아니라 비싼 라면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네. 아니 어찌 라면을 이렇게 비싼 걸 만들 수 있냐. 그 이름도 똑같이 져가지고. 아니, 비싸면 안 사 드시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없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라면이라는 아유. 품목은 참 이게 라면 가격은 예민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라면 사실 잘 올리진 않는데 이제 그 농심도 한 6년 만에 올린 건가요? 그렇던데. 네. 이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격 인상,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감내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인상했다. 항상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예. 이번에도 역시 이제 오뚜기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라면 원재료의 절반이 팜유, 이제 튀겨야 되니까 네. 팜유하고 이제 밀가루 소맥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팜유는 1년 전보다 한 70%? 아, 최근에 네, 밀가루는 27% 이렇게 작년보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막 이런 이유라면 지금 뭐 나머지 라면 업체들도 아마 다 올릴 걸 준비하고 있고 과자 업체들 줄줄이 좀 오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뭐 소비자 단체도
이건 좀 그렇다고 지적하는 게 이제 소비자 단체의 주장은 뭐냐면 올해 가격이 작년보다 오른 건 맞아요. 아, 팜유가 팜유 예, 밀가루 가격이 오른 건 맞다. 근데 2012년부터 작년까지는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 별로 안 오르고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 1년 오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뭐 올리냐. 네, 그래서 보니까 2012년하고 비교하면 밀가루 소맥분 가격은 18%, 팜유는 30% 떨어졌는데 예, 예. 올해만 가지고 하는 건 좀 유감이다. 이런 식의 그 성명 발표 비슷한 걸 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례적이었던 게 보통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막 여론도 나빠지고 그 댓글에 그래, 왜 올리냐 왜 올리느냐 서민들의 음식인데 너희가 네. 좀 참아야지 이렇게 예.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뚜기가 제일 먼저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시민단체가 어디서 냈냐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거든요. 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게시판에 오뚜기 올린다는데 너희가 왜 반대하냐 아. 게시판에 저도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 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오뚜기가 13년 만에 올린 거거든요. 네, 네. 너희들은 13년 동안 월급 동결해왔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뚜기가 만만하냐. 오뚜기가 만만하냐. 어? 오뚜기 라면 인상 환영합니다. 막 이런. 그래서 이 시민단체 분들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이 왜 나오냐 하던데 오뚜기 쪽도 좀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마치 자기들이 사람 풀어서 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냐. 오뚜기가 눈치 보고 올린 건데. 오뚜기가 굉장히 오해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요? 착한 기업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2%가 다 이 파도를 다 맞아야 되나? 네. 오뚜기가 하여튼 이미지는 좋죠. 이미지는 뭐 물론 뭐 상속세 내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상속세를 다 냈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안 내는 기업의 2세는 3세는 없습니다. 안 낼 수 없지. 어떻게 안 내겠어. 다 내요. 상속세는. 네, 오뚜기 네. 2세도 마찬가지고 삼성 3세도 마찬가지고. 다 내죠. 다 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상속세 마련하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건데 주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감 몰아줘서 만들죠. 네, 여기도 그렇게는. 그 일감이라는 게 다른 그 계열사 주주들의 돈으로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똑같아요 오뚜기도. 이 오뚜기도 사실은 오뚜기 라면 만들어서 광고회사 그러니까 도련님 회사가 라면 만들어서 오뚜기에다 납품하고 도련님 회사는 그 돈 받고 그러니까 뭐 상속세 내려면 그럼 이렇게 말고 어떻게 하냐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네. 똑같은데 이상하게 하여튼 이미지는 좋아요. 아무튼 어쨌든. 이미지는 좋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뚜기에 대해서는 뭐 시식사원도 정규직으로 뭐 채용했다, 뭐 장학 수업도 많이 한다. 어떤든 뭐 가뚜기라는 이런 게 좀 영향 미친 것 같고, 예. 어쨌든 13년 동안 그래도 동결했다. 그러니까 농심은 5년 동안 하였고 삼양식품은 네. 4년 동안 동결했지만, 13년이라는 건 해왔으니까 그건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던데. 그건 좀 다르네요. 근데 오뚜기는 어떻게 13년 동안 안 올리고 이 라면 장사를 했을까요? 저도 이게 좀 알아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사실은 오뚜기가 농심의 이제 2인자 라면 회사잖아요. 네. 농심이라는 압도적인 1위 회사가 있고 그래서 사실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진짜 오뚜기는 마케팅도 많이 하거든요. 4+1 막 이런 거 한 해다 하나 더 붙여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하는 회사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가격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오뚜기가 라면 가격은 유지했지만 네. 다른 거는 가격을 꽤 올렸어요. 즉석식품이라든가 예민하지 않은 것들 참치캔이라든가 얼마 전에 즉석식품 이런 것도 좀 올렸더라고요. 예민하지 않은 것도 올렸고 게다가 오뚜기가 정말 많은 식품 품목을 갖고 있는데 네. 1위 품목이 많아요. 무슨 3분 카레라든가 뭐 그런 예.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품목들로 일단 버티고 라면은 전략적으로 가격을 좀 낮춘 게 아니냐. 최대한 라면에서는. 네네. 실제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최근 3년간 예. 보시면 영업이익이 오뚜기가 농심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농심보다도 더 많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실제로 요즘 이거는 썰입니다만 예. 다들 이제 올리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라면 회사가. 근데 농심하고 오뚜기하고 뭐 이렇게 다 모여서 네. 야 오뚜기 너희는 이미지도 제일 좋고 돈도 너희가 많이 벌었는데 오뚜기가 먼저 좀 해라.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오뚜기가. 그럼 우리가 못 이기는 척 따라가. 뭐 이건 썰입니다만. 지금 보여주시는 저 숫자가 네.
영업이익 절대 금액이죠? 영업이익 금액이에요. 금액. 그러니까 저게 높다고 영업이익률이 높던가 많이 남는 그렇진 건 아닌 거죠? 아는데, 예,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도 뭐 오뚜기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네. 뭐 그렇게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뭐 근데 어떻게 라면은 끝까지 별로 안 남더라도 내지는 네. 손해가 나더라도 싼 값에 네. 팔고. 네. 어쨌든 라면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오뚜기 팬들 무섭습니까?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생방송에서 막 오뚜기 가뚜기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오뚜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잖아요. 그러게. 그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그건 알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 저도 제가 방송에서 무리를 일으킨 거니까 네. 제가 책임지고 내일부터 그럼 이제 안승찬 기자 혼자 그냥 진행하시고 왜 이래요? 자숙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한 달만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하루 종일 금융시장 바라보시면 들여다보시면 뉴스는 많이 들으실 텐데 투자와 관련된 뉴스들 주로 듣다 보면 딱딱하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투자와 조금 거리 있는 분들은 어떤 경제 뉴스들 읽으시나 궁금도 할 텐데 저희가 백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